네, 좀 쉬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바쁜 아침에 여기 오시게 되신다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취재 기간은 내용은요, 다음 주 화요일 11월 1일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직장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민족학교에서 신청을 가능하니 참여 가능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족학교 디지털 디렉터인 김영호 씨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민족학교에서는 이제 이번 선거 때 한인 유권자분들의 투표 참여 그리고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전화 걸기 그리고 과거 방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수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우편 투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번 기자회견 열었고요. 투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그 조기 투표, 미리 투표소에 가서 정해진 기간 동안 투표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편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가 이 중에서 제일 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편 투표는 그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다른 투표 방법도 자료를 받아보긴 하는데 우편 투표는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은 이거 숙지하듯이 다 써가지고 보내서 이제 난 투표를 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집에서 자료를 보다가 후보들의 장단점을 보고 발의안의 장단점을 보다가 이걸 다 이제 알아본 다음에 찍어서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고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한인 유권자가 88,605명이 88,605명의 한인 유권자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51.5%에 해당하는 45,677명이 영구 우편 투표를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 선거 때마다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일회성 우편 투표자로 이제 우편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고요. 다른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30%가 우편 투표를 하시는데 이제 아시안계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는 우편 투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우편 투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 통해서 이와 같은 비디오를 지금 비디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그래서 이제 우편 투표가 상당히 쉬운 편인데 자료가 많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 이제 경보 투표지 보면서 어떤 후보를 찍을지, 어떤 발언을 찍을지를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기표용지에 기입을 하시고 기표용지를 반송봉투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반송봉투에다가 이름과 주소와 날짜를 써서 다시 돌려보내 우표를 붙여서 보내시면은 그것으로 우편 투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를 이런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일단 한 가지 방법은 우편 투표를 하다가 잘못 표기했을 경우 선거국에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전화나 인터넷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선거날 당일날에 투표소에 가서 새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우편 투표냐 투표소 투표를 할 때는 그냥 투표소 투표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우편 투표를 할 때는 우편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투표소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우편 투표 용지를 투표소에 가져가서 우편 투표 용지를 반납하고 투표소 투표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잡담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대통령 후보인지 물어보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다 또는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좀 더 선택지가 더 많은 편한 투표 방법입니다.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를 가시면은 우편 투표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영구 우편 투표용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낼 수 있는 영구 우편 투표용지도 저희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 투표를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밤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문을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5시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민주학교는 유권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요일은 저녁 9시까지 환호실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우편 투표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편 투표 신청과 우편 투표 투표 마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편 투표를 달라고 신청하는 게 11월 1일까지고 그리고 우편 투표 우편 투표 용지를 받으신 분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마감은 11월 8일 선거날 당일까지 우체국 서명 붙이면은 그때까지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5일 동안 저희가 이제 유권자분들 안내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편 투표를 계속 권장할 계획이고요. 우편 투표가 늘어날수록 유권자의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투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우편 투표 독려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놀라서 그런데 원고 우편 투표랑 일회성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일회성은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시면은 투표소 유권자분들이 그 전본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전본 투표용지는 이렇게 생긴 게 견본 투표용지입니다. 어디서요? 우편으로 옵니다. 네, 우편으로 옵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모든 유권자들이. 신청 안 해도 돼요? 신청 안 해도 돼요. 유권자 등록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후보들과 후보들의 번호, 발의안과 발의안에 해당하는 번호가 이제 나와 있고요. 요거 뒷면에 일회성 우편 투표 신청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에는 투표소에 가서 하는데 이번에는 뭐 여행을 가야 된다. 이번에는 뭐 등등.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주에서 받아보신다든지 또는 미리 투표하고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런 용도로 이제 일회성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영구 우편 투표는 매 선거 때마다 무조건 우편 투표가 용지가 오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영구 우편 투표 신청자입니다. 영구 우편 투표 신청자가 51.5%. 전체 유권자예요? 전체 한인 유권자 중에서. 51.5%? 네. 그 한인 유권자가 이번에 총 등록된?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11월 1일까지 신청을 하라는 거는 네. 거기서 만약에 우편 투표를 신청하면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면 영구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11일까지 영구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일회성 우편 투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그 양식이 통일되어 있고요. 그 양식의 옵션으로 이제 영구 우편 투표 원하시면 표시하세요. 이렇게 이제 라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견본 투표용지 뒷면에 있는 우편 투표용지도 옵션으로 영구 우편 투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료된 영구 우편 투표용지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 작성하시면 51.1% 그 한인 유권자에게 샘플이 어느 샘플인가요? 가주 한인 유권자가 어디? LA와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체 몇 명이죠? 전체가 88,605명. 그 중에 45,677명이 영구 우편 투표. 그래서 가끔씩 우편 투표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6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번에 7,300명 정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7,300명요? 유권자 등록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600명에 도달했습니다. 7,600명 유권자 등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8월 초부터 10월 24일까지요. 7,600명. 잘못 표기하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오나요? 네, 선거 전까지는 옵니다.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개인적인 질문이요? 예비선거 때 네.
투표를 하러 갔어요. 우편 투표 신청이 돼 있는데. 네. 투표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우표 투표 온 거 가지고 그 투표장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투표를 할 수 없고. 네. 그냥 그거를 거기서 필라운 한 다음에 우표 투표 온 거를 필라운 한 다음에 넣으라고 제출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정확한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하신 대로 그냥 이제 우편 투표 용지를 우체통에 넣듯이 투표함에 넣는 그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때 하신 방법이고 본인한테 알맞은 투표소, 본인한테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시면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데 우편 투표를 반납해서 보일시키고 그리고 새 이제 투표소 투표 용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 지정된 투표소를 가셔야 돼요. 본인한테 지정된 투표소 갔는데 네. 당신은 이거밖에 할 수 없다. 아마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어긋나니까. 네. 솔직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기 그런 거 있을까요? 네. 한인 지금 유권자들 지금 대략 이게 나왔는데 네. 어느 정도 우편 투표와 얼리버닝 종이 투표 통해서. 한 어느 정도 저기 할지 대충 집계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한인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투표하셨는지? 네, 한인분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전 선거와 비교해서 좀 종이 투표 증가분이 이렇게 집계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전과 비교했어요? 네. 점점 더 어리네. 일단 지금까지 얼마나 투표했는지는 자기 계산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따로 이메일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도자료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전 사이클하고 비교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에 한인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했는지 네. 그거는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오후까지 가능? 오후. 예.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는 그 저번에 우편투표 설명회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좀 한인들이 가장 좀 혼란해 하시는 부분 이런 게 좀 일단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적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후보는 많은데 내가 뭐 여기에서 들은 거는 트럼프하고 클린턴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제일 많은 문의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드린 말씀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후보들은 투표를 자주 하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자주 하는 유권자가 이번 선거 투표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